이른바 전세금 먹튀 사건으로 인해 25세대의 세입자들이 살던 집들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당장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도 갚아야 해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보증금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첫 전셋집에 입주한 20대 여성.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. 집주인 앞으로 26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건물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건 이 여성만이 아닙니다. 이 빌라 건물에 있는 집 25채의 집주인은 단 한 사람인데요. 현재 모두 경매와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경매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닿은 연락에서 집주인한테 들은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.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붙여달라. 이 집을 팔게.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보증금 대해서 물어보니까 날리는 거다. 미안하다.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또 다른 30대 세입자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한 푼도 못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.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했는데 보증보험을 들 수 없던 상황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스란히 세입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. 1억을 대출을 받았었고 바로 받으면 이제 아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께 좀 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25명한테 받아챙긴 전세보증금은 총 24억 1,300만 원. 세입자들은 민형사상 공동대응을 검토 중입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